같이 있을 때 항상 가장 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유열 씨가 그 명언 남기셨잖아요. 어. 가장 같이 있을 때 나다워질 수 있는 사람과 연애하시라고. 어. 연극은 언젠가 끝날 테니까요. 어. 이런 명언을 남기셨죠. 그래서 가장 편하고 같이 있으면 나다운 사람과 연애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 좋죠? 연하가 편해요? 아무래도 연상분들이 더. 네, 연상은 제가 항상 이상형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부르는 애칭이 좀 따로 있다고. 아, 제가 여성분들 약간 손도 작고 약간 네. 키도 대체로 다 작으시잖아요. 꼬맹이라고. 꼬맹이. 아, 꼬맹아. 네. 그래서 나보다 작으니까 아, 꼬맹아 이게 아니야. 어? 키 차이 보세요. 아니? 너니?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꼬맹아. 꼬맹아. 단문나. 아, 꼬맹이. 꼬맹이라고 부르시네. 예. 아, 약간 리드하는 스타일이구나. 예. 신발을 신을 때도 여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아, 그래도 뭐 혼자 할 수 있는 걸 좀 도와주는 편이.